제주도 최초 차량 공유 서비스인 타라가 운영을 시작한 지 두 달 만에 영업을 중단했습니다. 운전기사들의 월급을 주지 않고 있습니다. 하루 5만 톤의 지하수를 뽑고 있는 서강정수장이 관정 5개를 더 개발하기 위해 지하수 난개발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최근 국회에서 논의가 시작된 이른바 통합방송법에 지역방송의 활로를 담아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뉴스데스크 제주입니다. 이 기사가 포함된 차량을 대여하는 서비스로 택시기사들의 반발 속에 사회적 논란까지 일으켰던 이른바 타라 서비스가 영업 두 달 만에 중단됐습니다. 타라를 운영하는 업체가 도급업체를 통해 기사들을 쓰고 있는데 월급을 주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박성동 기자입니다. 렌터카를 콜택시처럼 불러 이용하는 타라 서비스. 합법성 논란과 택시 시장을 잠식할 거라는 우려 속에 연말까지 차량 500대 운영을 목표로 사업을 빠르게 확장해왔습니다. 하지만 출시 두 달 만에 돌연 영업을 중단했습니다. 끌리면 타라 서비스 차고지입니다. 한창 영업할 시간이지만 차량이 세워져 있습니다. 기사를 고용한 도급업체가 임금 지불이 어려워지면서 모두 멈춰선 겁니다. 도급업체가 고용한 기사만 108명. 기사들은 월급도 못 받고 하루아침에 일자리까지 잃었습니다. 계약 해지 통보까지는 좋다. 그러면 어제까지 일한 급여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지급을 하겠느냐 했는데 타라 측도 또는 용역업체 측도 전혀 거기에 대해서는 그냥 막연하게 기다려라만 얘기를 하지 대책을 안 내. 답답한 건 도급업체도 마찬가지. 운영업체인 스타모빌리티에게 하청을 받아 기사를 고용했는데 정작 스타모빌리티가 4억 5천만 원의 대금을 한 푼도 주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지난달에는 도급업체가 자금을 털어 자체적으로 월급을 줬지만 이번 달까지 지급하기는 불가능합니다. 타라 측은 일주일 안으로 임금 문제를 해결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대금을 지급하지 않은 이유는 밝히지 않았습니다. 운영을 하고 그리고 서비스를 지급을 할 계획이기 때문에 이제 최대한 빨리 지금 지난 집과 원만하게 해결을 하고 어떤 이유 때문에 지금 상당히 좀 안 지급한 거냐 대기사적이랑 공급하는 작전을 좀 생각합니다. 도급업체 소속 기사 100여 명은 다음 달 16일까지 임금을 주지 않으면 단체 행동과 법적 대응에 나서겠다고 밝혔습니다. MBC 뉴스 박성동입니다. 제주 지역 주민 수건이자 문재인 대통령의 대선 공약이었던 농산물 해상 운송비 국비 지원이 또다시 무산됐습니다. 제주도는 내년도 정부 예산안에 제주 지역 농산물 해상 운송비 42억 원을 국비로 지원해 줄 것을 신청했지만 기획재정부가 다른 지역과의 형평성을 이유로 국비 지원 사업에 반영하지 않았습니다. 한편 내년도 정부 예산안에 반영된 제주도 지원 국비는 올해보다 8.3% 증가한 1조 3천여억 원입니다. 서광 정수장의 물 부족이 심각한 가운데 JDC가 물 사용량을 두 배 가까이 늘리는 사업 변경을 신청했다는 소식 전해드렸는데요. 이미 30개가 넘는 관정에서 하루 5만여 톤의 지하수를 뽑고 있는 서광정수장이 관정 5개를 더 뚫기로 해 무분별한 지하수 개발 논란이 예상됩니다. 김찬영 기자입니다. 안덕면 서광리의 신화역사공원이 들어서면서 새로 뚫은 지하수 관정입니다. 허가받은 취수량은 하루 1,000톤. 신화역사공원이 본격적인 운영을 시작하자 물 사용량이 급증하면서 매달 허가량보다 더 많은 지하수를 퍼올렸습니다. 정해진 양만큼은 뽑으면 마을에서 물 부족 현상이 일어나고 해가지고 저희가 최소한 저희가 배수지나 이런 상태를 보면서 물이 부족과 함께 운영하다 보니까 이렇게 우리 취수량이 많아진 것 같습니다. 서광정수장이 관리하는 지하수 관정은 모두 33개. 매일 삼다수 생산량의 20배에 가까운 지하수를 뽑아 안덕면과 대정읍 지역에 물을 공급하고 있지만 물 부족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하지만 JDC가 신화역사공원의 물 사용량을 2,500톤 더 늘려달라며
제주도에 사업계획 변경 신청서를 제출하면서 물부족은 더 심화될 위기에 놓였습니다. 제주도는 지난 23일 신화역사공원이 있는 서광지구에 지하수관정을 추가 개발하도록 허가했습니다. 신화역사공원의 원활한 용수 공급이 필요하다는 이유에서입니다. 당초 13개 관정 개발 요청이 들어왔지만 지하수관리위원회는 두 차례 재심의 결정 이후 5개 관정으로 조건부 통과시켰습니다. 지속 가능 이용량을 초과한 지역이다 보니까 상황을 보면서 5공 정도 개발을 해서 취수를 한 다음에 그 지역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를 좀 보고 나서 좀 이렇게 나머지 공들은 지역을 좀 옮긴다든지. 5개 관정에서 뽑아올릴 지하수량은 하루 5천 톤. 서부 지역은 이미 지하수 고갈 등을 이유로 해수 침투와 축산 폐수 유입 등 문제가 잇따르고 있는 지역입니다. 지하수 함유량이 줄어들게 되면 그만큼 공간이 많이 생기게 되고 그 공간을 채우기 위해서 이제 뭐 해수가 침투도 할 수도 있고 그다음에 뭐 지반이 무너질 수 있는 어떤 현상도 생길 수 있는 효과가 있을 거라 판단이 됩니다. 각종 개발 사업 등으로 제주 지역 지하수 수위는 2012년 이후 제주 전역에서 낮아지면서 오염 물질이 유입돼 수질까지 악화되고 있습니다. MBC 뉴스 김찬년입니다. 제주 4.3 당시 행방불명된 수용인에 대한 재심 청구에 유족 180명이 참여했습니다. 제주 4.3 행불인 유족협의회는 행불 수용인들의 재심 청구와 관련해 지금까지 신청을 받은 결과 180명이 접수했다고 밝혔습니다. 행불인 유족협의회는 9월까지 1차 신청을 마감한 뒤 변호인단을 꾸려 본격적인 재심 청구에 나서기로 했습니다. 앞서 행불인 유족협의회는 지난 6월 행불 수용인 유족 10명이 재심 청구서를 제주지방법원에 제출하기도 했습니다. 지방 분권화 시대라지만 지역민의 목소리를 담고 지역 현안을 논의하는 장인 지역방송은 오히려 생존의 위기를 맞고 있는데요. 최근 국회에서 논의가 시작된 이른바 통합방송법에 지역방송의 활로를 담아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김태욱 기자가 보도합니다. 방송과 통신의 경계가 사라지고 새로운 매체가 속속 등장하는 등 급변하는 미디어 환경 속에 생존까지 위협받고 있는 지역방송. 뉴스와 다양한 프로그램을 통해 지역민의 목소리를 담고 다양한 현안을 논의하는 역할에 비해 정부의 지원은 턱없이 부족합니다. 지역방송을 돕겠다며 만든 발전기금은 해마다 40억 원에 그쳐 43개 지역방송사들이 쪼개 쓰는 처지입니다. 20년 만에 방송법 전반을 대폭 손질하자는 논의가 시작된 국회에서 열린 토론회에서는 법적으로 지역방송 발전기금을 독립시키고 규모도 키우자는 목소리가 나왔습니다. 지역신문 발전기금이 별도로 있듯이 지역방송 발전기금을 별도로 만들어서 거기에는 지역방송사들 내는 돈뿐만이 아니라 방송통신기금에서도 일정 부분 와야 될 거고요. 푸기나 넷플릭스, 옥수수처럼 단말기로 동영상을 보는 OTT 시장이 커지면서 매체의 경계가 사라지듯 지역의 경계가 사라지는 것도 문제입니다. 다음 달 지상파와 통신사가 결합한 국내 최대 규모의 거대 OTT가 출범할 예정이라 지역의 방송권역 보호도 시급해졌습니다. 전부 방송법 안으로 포섭해서 일단 지역 방송에 대한 비중을 또 관심을 높인다는 데 1차적인 목표를 뒀었습니다. 지방 분권화 시대에 걸맞게 서울에 의존하는 지역 방송의 구조 역시 체질 개선이 필요하다는 주장도 제기됐습니다.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수준의 자율성도 가지고 있지 못한 게 바로 지금 지역방송, 특히 지역 MBC의 수준이고요. 그런 점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첫 번째는 인사권에 대한 자율성입니다. 통합방송법에 대한 국회 차원의 논의가 뜨겁게 달아오를 전망인 가운데 지역방송의 활로가 어떻게 담길지 주목됩니다. MBC 뉴스 김태욱입니다. 어느덧 무더웠던 여름이 지나고 가을에 접어들고 있습니다. 이제 아침 저녁으로는 선선한 날씨를 보이면서 일교차가 커지고 있는데요. 환절기일수록 건강관리가 매우 중요합니다.
가을 환절기 건강관리 방법으로는 적정 습도를 유지하고요. 충분한 수면과 규칙적인 운동으로 피로를 풀어주면 환절기 질환 예방과 면역력 향상에 도움이 된다고 합니다. 개인 위생을 철저히 하는 것도 중요한데요. 손 씻기만으로도 감염성 질환의 70%가 예방된다고 합니다. 꼭 기억하셔서 건강한 환절기 나시기 바랍니다. 토요일인 내일은 구름 많은 날씨를 보이겠고요. 낮 최고 기온이 28도까지 오르겠는데요. 일요일엔 다시 북상하는 정체전선의 영향으로 새벽부터 비가 내리기 시작하겠습니다. 비 피해 없도록 주의하시기 바라고요. 한낮 기온이 24도에 머물겠습니다. 다음은 자세한 지역별 내일 날씨입니다. 내일 아침 기온은 북부가 23도를 보이겠고 서부와 남부가 22도, 동부가 21도로 예상됩니다. 낮 최고 기온은 북부와 남부, 동부가 28도까지 오르겠고 서부가 27도를 기록하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제주도 남쪽 먼바다가 1에서 2m로 비교적 잔잔하게 일겠습니다. 다만 해상에 안개가 짙게 끼는 곳이 있겠으니까요. 항해나 조업하는 선박은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주간 날씨입니다. 정체전선이 다시 북상하면서 다음 주 내내 비 소식이 있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지난해 지방선거에서 상대 후보의 비리 의혹을 제기해 기소된 한광문 전 대변인이 유죄 확정 판결을 받았습니다. 대법원 3부는 공직선거법 위반과 명예훼손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한 전 대변인에 대한 상고심에서 벌금 600만 원을 확정했습니다. 한 씨는 당시 새누리당 김방훈 후보 측 대변인으로 친인척 보조금 비리 사건에 문대림 전 후보와 우금민 전 지사의 유착 의혹을 제기했다 기소됐습니다. 오늘 아침 7시 10분쯤 제주시 화북포구에서 86살 한모 할머니가 숨진 채 물에 떠 있는 것을 어선 선장이 발견해 해경에 신고했습니다. 이보다 앞서 어젯밤 11시쯤에는 제주시 탑동 앞바다에서 63살 김모 여인이 물에 빠져 있는 것을 산책하던 주민이 발견해 해경에 신고했는데 김 씨는 병원 응급 조치 뒤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해경은 목격자 등을 상대로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제주도 자치경찰단은 산림을 훼손한 뒤 원상복구 없이 다시 개발 행위를 한 혐의로 70살 A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A씨는 훼손한 산림에 대한 원상복구 명령을 이행하지 않은 채 또다시 사설 생태공원을 조성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자치경찰단은 지난 6월부터 과거 발생한 산림 훼손 지역 82곳을 조사한 결과 11곳에서 원상복구가 이루어지지 않아 행정시에 현장 확인을 통보했습니다. 제주지방법원 이장욱 판사는 시장 골목길 안에서 뺑소니 오토바이 사고를 낸 혐의로 기소된 37살 이모 씨에게 벌금 5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이 씨는 지난해 7월 서귀포 매일올레시장 안에서 오토바이를 운전하다 길을 걸어가던 60대 여성을 친 뒤 달아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제주시 조천읍 서늘리 동백동산이 국내에서 처음으로 저탄소 생태관광지로 인증받았습니다. 한국환경산업기술원은 환경성적표지 인증심의위원회를 열고 동백동산의 생태관광 과정에 저탄소 제품 인증을 부여했습니다. 동백동산은 태양광 발전 전기 사용과 지역 농산물 식자재 활용을 통해 온실가스 발생량을 2배 감축하면서 저탄소 제품 인증을 취득하게 됐습니다. 뉴스데스크 제주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